자, 이제 마지막 네.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떻든 윤기술 소장님이 지금 이 쓰신 책이 노조 공화국인데 아주 잘쓴 책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세상은 이렇게 치열해지고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이제 나라가 가라앉는 게 보이는데, 이제 한 30년 이상 이렇게 현장 취재하면서 이런 거를 우리는 꼭 이뤄내야 된다.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.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 같습니다. 지도자의 어떤 철학과 방향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많은 지도자들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 노동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? 뭐 노무현 대통령도 노동개혁을 외치고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다들 외쳤습니다. 그런데 제대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아예 뭐 노동개혁 노조도 꺼내지를 않고, 걔 노동개혁을 왜 꺼내냐면은 노동개혁을 해야만 나라 경제가 살기 때문에 꺼내는 겁니다. 이거 그 지금 노동운동이라는 게 삼인주의 아닙니까? 삼인주의, 분배와 복지를 이제 지향하는 게 삼인주의 아닙니까? 그럼 노동운동은 결국은 삼인주의고 기업은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아닙니까? 어떤 이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만 이제 우리 국민 먹을 수 있는 파이도 좀 키우고. 근데 이 국가 지도자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좀 집중을 해서 친노 무슨 저 반시장 정책으로 가지 말고 이걸 자꾸 이렇게 이제 진영 논리도 가지 말고 우리 국민 국가의 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키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뱃다서 허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뭔지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뭐가 가장 지금 이렇게 1, 2, 3, 4, 5 이렇게 한 5개만 이야기하면 어떤 게 지금 있겠습니까? 소득주도 성장만 해도 그게 결국은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스웨덴 같은데 연대임금 같은 경우는 벨렌바리 같은 그 고임금 사업장은 임금을 삭감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우리도 노동계가 이제 연대임금 말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. 그러면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도 또 연대임금을 얘기를 해. 현대자동차 노조가.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노조부로 당신네 그럼 임금 동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부터 그러니까는 좀이 대기업 노동운동부터 좀 솔선수범을 보여서 옛날에 일본의 그 노동운동이 춘투가 1975년대 한창 그 승할 때 그때 이게 안정된 게 결국은 노동운동이 앞장서서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때 일본의 8개 노동운동 그 노조위원장들이 8개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이 그 도요타, 신일본제철, 미쓰비시 뭐 이런 데 이제 8개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이 국민경제 정합선언이라는 거죠. 국민경제 정합선언. 국민경제 정합선언. 선언. 그게 이제 이 1974년도에 뭐한 일본에 만개 되는 사업장이 이제 파업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. 1975년도에 1974년도에 임금 인상률이 몇 프로였냐면은 32.9%였어요. 32.9%. 그때 총평이라는 좌파 노동단체가 이제 노동운동을 주도를 했거든요. 총평이 공기업노조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데인데 여기가 노동운동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뭐 일반 경제 전체가 이제 막 고꾸라지고 있는 겁니다. 이저 물가 상승률은 한20% 정도로 뛰고 그래갖고 야 이래다가 나라 망한다 그래갖고 8개 민간 기업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이 국민경제정합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임금 자제를 할 테니 정부 너희들은 물가 상승 좀 억제를 해주고 기업들은 고용 안정에 힘써주고 이래갖고 이제 그 그때 선언 오일 쇼크 나고 나서죠. 바로 나고 나 예, 75년 75년도니까. 때니까. 그때 임금 인상률이 13%입니다. 13%. 1975년도에. 그리고 76년도에는 8.8%로 이제 이게 이렇게 가라앉고. 안정이 되는 거죠. 그래갖고 총평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? 이게 이 투쟁을 안 하고 무슨 이저 자제 선언이라고 그래갖고 총평이 그때 추투를 하겠다고 그래. 이
춘투가 안 됐으니까 가을에 추투를 하겠다. 그래서 추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노동도 급격히.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지도자의 이제 어떤 리더십과 해안과 또 하나는 그 노동운동의 어떤 자기개혁. 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압력. 그리고 뭐 이거저거 이제 뭐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공자님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법과 원칙입니다. 법과 원칙. 법과 원칙만 제대로 적용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저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처단을 이 저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에서는 철저하게 그 무노동 무임금을 이제 적용을 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.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뭐 노조 무슨 노동 존중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 존중인지 노조 존중인지 국가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? 이게. 그러게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국가 지도의 리더십, 노조의 어떤 그 자기 개혁, 뭐 법과 원칙의 준수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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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? 어쨌든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